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어느새 연말이 성큼 다가왔는데요. 연말하면 이제 또 고민되는 게 바로 선물이잖아요. 1년 동안 고마웠던 사람들, 친구들, 그리고 지인들한테 선물을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사실 선물을 고르는 것도 쉽지 않죠. 선물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이제 금액대는 맞춰야 하지만 너무 비싼 선물을 하면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부담스러울 수 있고 실용성이 없는 진짜 예쁘기만 한 선물들은 취향에 따라서 호불호가 진짜 많이 갈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실용적이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3만원대 선물, 생일 선물이나 기념일 선물로도 좋은 제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이 제품 받아서 써보고 와 이거 선물로 받으면 되게 기분이 좋겠다 싶었던 제품이에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볼게요.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좀 실용적인 선물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특히 일상생활에서 진짜 꼭 필요한 건데 내 돈 주고 사기에는 조금 아깝다. 그런 거 선물로 받으면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할 제품이 바로 그런 선물로 딱인 제품이에요. 바로 바디 판타지 웨딩데이 판타지 바디케어 3종 세트인데요. 이 세트 구성 그대로 카카오 선물하기 단독 판매라서 약간 애매한 사이에도 직접 만나지 않고 선물을 전할 수 있고 바디워시, 바디 로션, 바디미스트 이렇게 세트 구성이라서 좀 신경 쓴 느낌도 나요. 향은 세 가지 모두 동일하게 부드러운 플로럴 비누향으로 은은하게 오래 지속되는 향이지만 향이 강하지 않고 굉장히 편안한 느낌이라 크게 막 취향을 타지 않을 것 같고요. 바디워시, 바디로션, 바디미스트 조합으로 사용하면 부드러운 비누향이 진짜 하루 종일 지속돼요. 그냥 비누향이 아니라 약간 꽃향도 첨가된 그런 비누향이라서 상쾌하기도 하고 깨끗한 느낌에 좀 부드러운 느낌까지 있는 향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난한 향이긴 한데 그만큼 정말 취향을 타지 않을 그런 향이고 10대부터 30대까지 누가 써도 다 잘 어울리는 향이에요. 바디케어 제품인 만큼 향뿐만 아니라 이제 사용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일단 바디워시는 거품이 잘 나는 무난한 타입의 바디워시로 사용 후에도 피부가 막 당기거나 미끄덩거리지 않아서 굉장히 편안하게 쓸 수 있었어요. 이 상쾌하고 깨끗하고 부드러운 향이 바디워시로 샤워를 할 때 그리고 샤워 후에도 욕실에 은은하게 남아서 샤워를 할 때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 다음은 끈적거리지 않고 촉촉하면서 발림성이 좋아서 겨울철에 사용하기 좋은 바디로션인데요. 생각보다 제형이 막 묽지 않고 보습감도 꽤 좋아서 아주 건조한 피부인 제가 사용했을 때에도 딱히 부족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바디로션 바르고 나서 이 피부에 남아있는 끈적거리는 그 느낌인데 이 제품은 제형 자체도 약간 단단한 느낌이 있고 펴 바르면서 빠르게 스며드는 제형이라서 사용 후에 바로 옷을 입어도 막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향이 좋은 바디로션은 보습력이 아쉬울 때가 진짜 너무 많았는데 바디 판타지 바디로션은 향도 좋고 보습력도 좋아서 저는 진짜 만족스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디미스트는 이렇게 외출할 때 들고 다니기 좋은 사이즈로 뿌린 직후에도 향이 너무 강하지 않고 잔향이 부드럽게 남아서 데일리로 사계절 내내 다 잘 어울리는 향이에요. 분사력도 꽤 좋은 편이고 몸이나 옷에 뿌려도 좋지만 특히 긴 머리인 분들은 머리 끝부분에 이렇게 살짝 뿌려두면 걸어 다닐 때마다 향기가 이렇게 살랑살랑 퍼져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패키지 디자인도 무난하게 깔끔한 디자인이라 뭐 어떤 욕실에 둬도 인테리어에 잘 스며들고 편안한 향기에 적당한 보습감 그리고 실용적인 구성으로 선물하기에 딱 좋은 바디 판타지 웨딩데이 판타지 바디케어 3종 세트였습니다. 가격도 막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편이고 실용적이고 향도 좋고 제가 실제로 사용해봤을 때도 정말 만족감이 많이 남는 제품이어서 가성비 있으면서 취향 덜 타는 실용적인 선물 찾고 있었다면 이 세트 완전 추천해요. 이렇게 오늘은 바디 판타지 3종 세트 선물하기로 딱 좋은 구성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제품에 대해서 혹시 더 궁금한 점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카카오 선물하기로 만나볼 수 있으니 궁금한 분들은 꼭 카카오 선물하기 확인해보시고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선물 고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 궁금하다면 구독하기도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도 영상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